구글에서 재미있는 플래시를 검색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여기 볼케이노 화산이죠. 화산과 관련된 그 플래시를 내려받으시려면 볼케이노하고 파일 타입, 파일 유형이라 이 뜻이죠. 근데 이때 이게 문법이라서 이렇게 띄어서도 안 됩니다. 그리고 여기 점을 마침표나 쉼표나 혹은 반점, 세미콜론이라고 하나요? 이것도 안 됩니다. 오로지 콜론, 점점 합니다. 그 다음에 확장자, 플래시 확장자가 SWF죠.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내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 요 설명하는 것보다 플래시의 묘미는 게임이 있다는 것이 포인트, 그게 이제 유리한 겁니다. 그래서 거기다 fun이란 단어나 혹은 게임이란 단어를 추가로 넣어주시면 이 플래시를 화상과 관련된 게임을 내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보실까요? 그러면 이와 같이 파플레이에서 이렇게 뭐 게임이 떴네요. 그러면 아 이게 영어네. 아 그리고 어헐.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. 그런데 애들은 이거 보고 그냥 바로 알아버리더라고요. 게임 워낙 게임에 이렇게 달인들이 되어가지고. 그래서 수업에 화산 단원에서는 이 게임 하나를 수업 후반부 애들이 좀 몽롱한 시간 35분 40분 정도에 아이들에게 상 주는 기분으로 이렇게 하시면 특히 게임 매니아들 인터넷 중독된 애들 있죠. 걔네들은 온갖 게임을 다 섭렵한 애들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 게임하는 방법을 압니다. 2학기 수업에 그러니까 게임 여러 번 할 필요도 없고요. 재밌는 거 이분들이 이 게임에서 친구들에게 잘난 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. 요게 여기 플래시 게임의 묘미입니다. 2학기 수업 핵꿀잼 노잼에서 꿀잼 뭐 그렇게 비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